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대 주민이 몰던 차가 돌진해서 운전자의 아들을 포함해 2명이 숨졌습니다. 운전자는 사고 직전에도 접촉사고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.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하주차장에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져 있습니다. 차량 파편도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. 오늘날 1시 20분쯤 경기도 의왕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4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했습니다. 차량은 조경 작업을 준비하던 67살 B씨를 친 뒤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. 이 사고로 B씨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30대 아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입주를 앞두고 있던 A씨는 사고 직전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지하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.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다 7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사고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. 지금 운전자가 한 분이 좀 많이 다치셔가지고 다리를 지금 못 움직이고 계세요. 아직까지는 그 조사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.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 SBS 고정현입니다.